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난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로 예배할지니라.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날 베풀어 주실 은총을 삼하며 주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 오순절 기간을 지내온 동안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 지켜주셨고 평탄할 때 찬송을 주셨으며 날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하여 주셨나이다. 오 사랑의 주님, 앞으로도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마음으로 남은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마지막 날에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 주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나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하여 외식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삼재인을 의식하여 구제할 때 나팔을 불어 알렸고 금식할 때는 얼굴을 흉하게 하며 슬픈 기색을 띄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해치란 무덤 같았던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중심을 다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 귀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이끄심과 사랑하심과 임재를 느끼길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사소한 것, 엉뚱한 것, 미혹하는 모든 것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게 하옵소서. 세속적인 것으로 물든 마음, 부정적이고 탐욕과 미움의 마음으로 결박된 심령들을 풀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2020년도는 유난히도 아픔과 시련 역경이 많은 해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원망, 불평, 한이 깊어져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조차도 감사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며 감사가 축복의 통로임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생각하고 믿는 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나를 이끌었던 것이, 나를 사로잡았던 것이 세상이었다면 이제 세상의 올무를 내려놓고 주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결실의 계절, 추수의 계절에 풍족히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감사를 느끼게 하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가는 승리의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멀리 캄보디아에서 수고하시는 유철이 안현주 선교사님을 기억하옵소서. 사역을 시작한 지 어느덧 3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미움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선교사님에게 건강과 지혜와 성령을 허락하옵소서. 노년 포천동 교회가 선교사님의 기도와 수고의 땀으로 성령 충만하고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옵소서. 귀하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또한 표대가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순종의 자녀가 되게 하옵시고 각 가정이, 기업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 받으시오며
땅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4장 11절로부터 16절 그리고 20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03쪽입니다. 에스겔 34장 먼저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곤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리냐.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곤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물을 밖으로 흩어지게 한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대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대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건강하려면은 음식을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채소가 좋다 해서 채소 먹어서도 안 되고, 고기가 좋다 해서 고기만 먹어서도 안 되고, 밥만 먹어서도 안 됩니다. 골고루 먹어야 영양소가 골고루 우리가 섭취할 수 있게 되고 건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내가 좋아하는 성경, 또 내가 은혜 받은 성경, 그런 것만 집중적으로 설교하다 보니까 이게 항상 편식하게 됩니다. 이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바로 구원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파 이단이 됩니다. 구원과 함께 구원에 따른 삶도 함께 설교가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골고루 전하기 위해서 교회력에 따라 설교를 합니다. 이 교회력에 의하면 3년 사이클로 성경 전체 신구약 66권 중요한 구절들 다 설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주마다 구약에서 한 군데, 시편 가운데 하나, 또 신약의 복음서 중에 하나, 서신 가운데 하나 이렇게 제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2006년도부터 성경 본문과 제목을 쭉 정리해놨는데 에스겔서를 본문으로 한 경우가 얼마나 되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2006년도 에스겔 37장 이 마른 뼈 환상을 주제로 한번 설교를 했었고, 2008년도 에스겔 33장 파수꾼을 주제로 한 설교, 그래서 딱 두 번 했더라고요. 에스겔 본문하는 설교가 아주 적었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정한 것은 이 네 군데의 성경을 쭉 본 가운데 특별히 오늘의 제목으로 제가 정한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이 구절이 제 눈에 확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따지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오순절 마지막 주일이면서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 다음 주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교회력은 대강절로부터 새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일반적인 달력으로 볼 때도 지금은 한 해를 돌아본 시기입니다. 바로 이런 때 하나님께서 이 한 해에도 친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셨음을 고백하며 또 새해에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많이들 읽어보셨겠지만 참 난해한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 예를 들면 이 바벨론에서 설교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순간 이동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설교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도 있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예언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유는 이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활동하던 시대,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 바벨론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만약 듣고서 그것에 대해서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적인 표현, 또 환상, 이상한 이야기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게 된 겁니다. 이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으로 부시의 아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주전 59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 잡아갈 때 함께 바벨론에 잡혀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포로 잡혀간 지 5년 정도 지났을 때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 소명을 받게 되는데 그때 나이 한 30살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가 선지자로 활동할 당시 그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이방 나라들을 더 따르고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을 의지한 파벌이 있었고 애굽을 의지한 사람들, 아수를 의지한 사람들 이렇게 나뉘어져서 다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도 다 썩었습니다. 재판관들은 뇌물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왕을 비롯하여 모든 신하들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하여 온갖 착취와 부정을 일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온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진정한 목자들 찾아볼 수 없었고 모든 지도자들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하여 국민들을 속이고 착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우상을 따라가고 음란하였고 부패하고 타락하였습니다. 우미한 백성들이다 보니 우상의 미혹에 약하였고 하나님을 향한 의지도 믿음으로 살겠다 이런 의지도 굉장히 부족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하여 한 나라의 지도자들과 백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결국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기르신 양이요 그분을 따르는 양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자기만 배불리는 지도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 시대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에스겔서 34장도 보면 전반부에는 자기 배만 부르게 하는 그런 목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3절입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든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이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 그러면 자기가 그런 양떼가 있어야만 목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목자가 양을 돌볼 때만 목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른 양 한 마리도 없습니다. 양은 있지만 다 병들어가고 있는데 목자가 전혀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목자를 목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34장 4절이면 거짓 목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거짓 목자 안 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 목자가 안 한 것, 하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상한 자를 싸매어주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는 그런 목자가 되어질 때 진정한 목자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그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34장 8절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양이신 이스라엘 백성들 잘 돌보고 잘 먹이라고 목자들 세워놨는데 이 목자들 자기들 배만 불리고 양떼는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양이나 잡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 지도자들에게서는 전혀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 우리의 상황, 그때 상황과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 어떻습니까? 선거 때는 내가 국가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희생하겠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돼서 하는 것을 보면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가 속한 당파에게 유익하냐 아니냐, 이게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우리 감리교회 10년 동안 최고 지도자인 감독회장 4년, 임기가 4년인데 4년을 마친 적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재판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지도자들이 자기 욕심이 먼저입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감리교회는 이렇게 교인 수가 줄어가면서 쇠퇴하고 있는데 내 것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시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돌보신 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3은 34장에 보면 내 양, 내 양떼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대 그랬고, 12절에 내가 내 양을 찾아서, 15절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17절 나의 양떼 너희여, 22절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무려 다섯 차례에 걸쳐서 내 양, 내 양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의 주인이 누군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넌 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왕의 것도 아니고 방백들의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주인 누굽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체가 돼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나는 사람이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고 사람이 주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부한다는 얘기입니다. 양이 목자의 돌보심을 거부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의 돌보심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목자의 관계에서 볼 때 100% 의존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 그러면 늑대나 이리 이런 것과는 대조적으로 아주 착하고 순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십이지간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렇게 동물로 이렇게 동물을 가지고 열두 우리 이제 나이를 이렇게 몇 년도에 태어나에 따라서 뭐 무슨 띠 무슨 띠 이러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가장 순한 동물이, 이 열두 중에 가장 순한 동물이 양입니다. 개 다음으로 가축으로 길들여진 짐승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아주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동물, 그게 양입니다. 실제로 양은 성격이 온순하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 사는데도 불구하고 좀처럼 싸운다든지 다툰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한자를 봐도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착할 손자라든지 아름다울 미자, 오를 의자, 상서로울 상자 다 보면 양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양양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양이란 말에서 이런 단어가 다 유래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은 온순한 동물이기 때문에 양띠해에는 딸을 낳아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아들 아들 그랬잖아요. 그런데 며느리가 딸 낳으면 얼마나 구박이 심합니까? 그런데 양띠해에는 딸을 낳아도 뭐라고 하지 않았다, 이럴 정도로 평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동물이 바로 이 양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자기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옆에서 도와주고 돌보지 않으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게 바로 양입니다. 양은 다른 짐승과 달리 남을 공격한다든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힘센 뿔을 가졌다든지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을 가졌다든지 그거 없습니다. 아니면 예민한 후각이나 청각을 가졌다면 위험을 빨리 감지해서 도망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이 눈도 엄청 근시여서 바로 앞에 것밖에는 볼 수 없고 또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게 목자가 이끌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줘야만 제대로 생존할 수 있는 동물, 그게 바로 양입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암송하는 그런 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이요 찬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어렸을 때 목자로 살았지 않습니까? 목자로 살았던 자기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참으로 좋은 신앙의 고백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명품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지은 다윗, 목자로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어떤 존재인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양에게 있어 목자는 생의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물론 양에게는 좋은 풀밭도 중요하고 마르지 않은 샘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목자를 만난 것입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기만 하면 좋은 풀밭도 마르지 않은 샘물도 다 해결이 되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좋은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삶의 모든 문제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때는 우리 앞에 사막과 광야가 펼쳐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더 좋은 목장으로 인도하는 과정이 되어질 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위험한 광야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 11절 말씀 보면 내가 곧 내 양을 찾고 찾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찾고 찾되, 한번 얘기한 것이나 찾고 또 찬다고 했습니다. 이 찬다는 말 히브리어로 바카시 이런 말인데 숙고하여서 찾는다, 탐색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떼를 찾을 때 이렇게 찾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 찾아보다가 없어지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열정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찾아 나서셨습니다. 찾다가 포기할 수도 있는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찾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양떼로서, 하나님의 양떼로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본문이 우리에게 또 말해주는 것은 이런 양에게 소리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제대로 봐야 된다, 그러면서 목자를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게 강하게 하려니와.
목자가 하는 일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양된 우리들의 나약한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입니까? 잃어버린 양이었고 강한 짐승들에게 쫓기는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병들고 상처 있고 죽음만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 힘을 갖고는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나약한 존재임을 양을 통하여서 봐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때마다 시마다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차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의 신 무스타파 달레비라고 한 사람이 이런 상황을 잘 표현한 시를 썼습니다. 제목이 흔들리는 인류, 무너지고 새로워진 인류인데 이 코로나19의 위력과 영향력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개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에 의하여 흔들리는 인류 그리고 무너지는 사회.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리우는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집고 있다. 서방의 강국들이 시리아, 리비아, 예멘에서 얻어내지 못한 것들, 예를 들면 휴전이라든지 전투 중지 이런 것들을 이 조그만 미생물이 해내었다. 기업들이 못 해내던 일도 해냈다. 세금 낮추기 혹은 면제, 무이자, 투자기금 끌어오기, 전략적인 원료 가격 낮추기 등 시위대와 조합들이 못 얻어낸 유류 가격 낮추기, 사회 보장화 등등 또 이 작은 미생물이 성취해내었다. 순식간에 우리는 매연 공기 오염이 줄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시간이 갑자기 생겨서 뭘 할지도 모르는 정도가 되었다.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하였고 아이들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으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삶에서 우선이 아니고 여행, 여가도 성공한 삶의 척도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우린 곧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으며 약함과 연대성이란 단어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모두 한 배에 타고 있음을 시장의 모든 물건들 마음껏 살 수도 없으며 병원은 만 원으로 들어차 있고 더 이상 돈으로 해결된 문제들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우리 모두 똑같이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고 한 것도 외출할 수 없는 주인들 때문에 차고 안에서 최고급 차들이 잠자고 있으며 그런 식으로 단 며칠만으로 세상에는 사회적 평등이 이루어졌다. 공포가 모든 사람을 사로잡았다. 가난한 이들에게서부터 부유하고 힘있는 이들에게로 공포는 자기 자리를 옮겼다. 화성에 가서 살고 복제 인간을 만들며 영원히 살기를 바라던 우리 인류에게 그 한계를 깨닫게 해주었다. 하늘의 힘의 맛을 했던 인간의 지식 또한 덧없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확신이 불확실로 힘이 연약함으로 권력이 연대감과 협조로 변한 데에는 아프리카가 안전한 대륙이 되는 것 많은 헛된 꿈들이 거짓말로 변한 데에는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인간 그저 숨 하나 먼지일 뿐임을 깨닫는 것도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깨닫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인생들, 양떼처럼 스스로는 전혀 존재할 수 없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목자가 누굽니까? 23절 24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이라,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말씀은 참된 목자 누구라고 했습니까? 다윗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에스겔이 예언할 때 그 시대가 언젠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포로 살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스겔서가 언제 쓰여졌냐? 다윗이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나서 쓰여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목자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목자가 바로 내 종 다윗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나온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그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분, 훗날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들 위하여 새로운 참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정말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섬기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양들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양처럼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다 보니 지치고 피곤합니다. 때로는 남편이란 자리, 아들이라고 한 자리, 아버지란 자리 사표내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으로 제대로 하려면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 안에서 호흡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행복하게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이혼하기로 합의까지 하게 됩니다. 남자가 외국에 한 두 달 정도 출장을 가게 되어 출장 다녀온 다음에 법원에 가서 우리 도장을 찍자 그러면서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부인은 고통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소위 말한 멘붕에 빠져 지내던 어느 날 친구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한 주 한 주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아내의 마음속에 다시 시작해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달 지나서 남편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가용으로 데려가려고 공항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데리고 집에 오는 길에 남편이 말합니다. 너 얼굴이 달라졌다. 나 없는 동안에 좋은 일이 생겼나 보지.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야, 별로 달라진 거 없어. 하나 있다면 교회를 나간 것밖에 없어.
집에 도착하여 며칠 지났는데도 남편이 법원에 가자고 하지 않고 미적미적됩니다. 그동안 여자는 계속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루는 주일 아침 남편이 말합니다. 나도 당신 따라서 교회에 가보면 어떨까? 그래서 두 사람이 나란히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 동안 계속 그런 생활이 지속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다 보면 은혜 받게 되어있잖아요. 두 사람 다 은혜 받고 교회의 집사가 되었습니다. 아주 사랑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화목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 무엇으로 새롭게 되었습니까? 누가 이들 사이를 화목한 부부가 되게 하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목자로, 왕으로 모시고 보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던 것입니다. 달라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상처 입고 고통받고 있을 때, 가난하여 굶주리고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을 목자로 만날 때 생명의 역사, 살아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삶 공허하였고 방황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참으로 좋은 목자십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나의 양떼 그러면서 부르셨다.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되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께 주신 풍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온교회 성도를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택하셔서 하나님의 양떼로 삼아주셨습니다. 좋은 목자 되시는 주님 제대로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푸른 풀밭 쉴만 물가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삶을 누리는 온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38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이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 고백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때마다 순간마다 보호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느끼며 경험하는 성도들,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와 함께 드리는 우리의 예물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목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꼴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풍성한 꼴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하나님께서 축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김덕자 권사님이 이종예 권사님, 김기택 성도님 모자갔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실까요? 예, 환영한 노래 함께 부릅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새가족실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간까지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를 했는데 개근하신 분들에 대해서 성경 필사 노트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상품으로 우리가 이 모여서 같이 예배해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데 모이는 것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더 자라기 위해서 해야 될 것 무엇이 있을까 하는 가운데 성경을 필사하는 그런 전교인들이 성경 필사 운동을 하자. 그래서 우선 오늘 상품을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전교인이 참여하시길 바라면서 상품을 받지 못하신 분은 5,000원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구입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 믿음 생활이 더욱더 발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그 상품은 그 교육자실 가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출석 개근자들 여러분 다 명단 받으셨죠? 대표로 우리 애들 이름은 안 나와 있어. 배하람, 하율, 하준 특별한 가정을 대표로 상품 시상을 하려고 그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이들 셋이 개근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새벽기도를 하다 보니까 또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너무 귀한 가정. 이제 9살, 10살, 12살 어린아이들이 개근하면서 열심히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시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강, 제가 이제까지 우리 교회에서 20년 동안 대강절이나 사순절 꼭 그 기간을 채워서 특별 새벽기도를 했었는데 이제 좀 젊은 사람들 또 아이들까지 많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너무 길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두 주씩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년도에는 횟수를 네 번 늘려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함께 기도하면서 계기로 또 새벽기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내시면서 좀 걱정들이 되시죠? 코로나19 제3차 유행이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확산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지난주 발표할 때는 인천에는 좀 그래도 확진자가 적게 나온다 그래서 1.5단계 올리면서도 교회에 대해서는 그냥 1단계처럼 좌석 하나 걸러 한삼씩 앉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번 주 상황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신 것처럼 좌석을 조금 더 넓게 했죠. 지금 이 좌석이 이제 1.5단계면은 좌석의 30%가 앉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더욱더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시며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상당히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이어서 교인들이 제일 많이 나왔는데 2부 예배가 한 200여 명, 3부 예배가 240여 명, 그러니까 우리가 30%면 300명까지 앉을 수 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 참석하신 대로 계속 참석하시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 참석한 일에 힘쓰도록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실시간 영상 중계가 되니까 꼭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2월 6일 날 당회로 모입니다. 18세 이상 세례받으신 입교인들은 당회 회원이 되어집니다.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시고요. 임원들은 당회 또 구역회를 위해서 임원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나가시면서 그 주보대에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꼭 써서 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필사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온 교인들이 같이 하자 그렇게 시작한 거니까 모든 교인들 함께 참여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 청장년 선교회 명단 게시된 거 보시고 잘못된 거 수정해 주시고 또 총회가 필요한 선교회 총회 하시고 그 선출된 회장 명단을 사무실에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람의 사진 내셔야 될 분들 내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를 위한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나오는 숫자는 적지만은 더 많은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사들이 이중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도 돌봐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아이들까지 같이 성출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더 많은 분들의 헌신을 바랍니다. 예배 후에 당회 준비를 위한 기획위원회 모입니다. 장로님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노시도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집사님 이사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고 정수영 집사님, 고 김병기 집사님 수천하셔서 지난 주일에 장례를 모셨었는데 오늘 정수영 집사님 친정 부모님과 또 가족 모두 예배에 참석하셨고 김병기 집사님 가족 다 참석하셨습니다. 끝난 후에 위로의 인사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나와주셔서 3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향하여 내 양떼라고 부르시며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